Let's check an answer sheets. Now, in the level 2 test. 자, 볼게요. Thanks to you. 이렇게 맞고요. My jokes were bad. 오! 이거 학생들 많이 못 적었는데. How are you doing today? My mission is to protect you. 오, wow, great. 뭔지 모르겠어. 무슨 뭘 합의를 하는지 모르겠어. Number 5. His shield was heavy입니다. His shield. His shield was heavy. His shield was heavy. His shield. His shield. His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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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방패. 아, shield. Shield. 아. Shield입니다. 근데 그게 왜 heavy? 그, his shield was heavy. 아, heavy. 예. 아, heavy네, heavy. 아. Okay. Heavy. Are we students? Why does he girls go? How do you girls go? Oh, great. 자, 좋았는데요. He has 멀리까지 봐야만 뭐 봐야만 한다 뭐 이런 거예요? 예, 멀리까지 그는 멀리 봐야만 한다. 멀리 봐야만 한다. 이 뭐지? 멀리가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나지. Far죠, far. 아, far. Yeah. 맞아요. 왜 그래서 생각이 안 나? He must see far. 혹은 he has to, he should 되겠는데요. He 일단. has 맞아요, has 예. 맞아요. 자, have 그 라고 far 생각한다고. 네, 아 그러셨구나. 네, 계속 그 뒤에도 10번도 far 생각한다고 놓친 거예요 질문을. 어, 근데 레벨 2도 그 80점 이상 득점인데요. 레벨 2는 100점 맞아야죠. 네. 아, 그 잘했. 제가 도저히 모르겠어 far 이런 단어 생각이 안 나. 아, 그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와우. 뭘? 아니 지금 우리 저기 학생들 여기 지금 뭐 유니스트 지스트 뭐. 지금 뭐 서울권 학생들은 뭐 여기서 받을 일이 없고 방학 때 수업을 하면은 학점이 훨씬 높으신데요. 네, 진짜. 유니스트들 영어만 써야 되고. 아, 근데 안 돼. 훨씬 밀려요. 예. 네. 안 믿어지는데요. 진짜. 거기 교수님들을 만나봤는데, 약간 대다수는 콩글리시로 이렇게 강의를 하시대요. 그 공대 교수들은 원래 영어를 잘 못해요. 그렇죠. 아, 문과대 교수님 네. 모르겠는데. 문과는 그 영어 문장을 만들어내는 건데 공대는 영어만 연결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네. 우리 남편도 공대 교수인데 그 잘 못해요 영어. 미국에서 학위 받아 오신 분도 못해. 네. 저희 일본에서 학위 받으니까 더 못하지만. 아 일본 일본을 하시면 일본어를. 미국에서 일본어는 쉬우니까 하죠. 미국에서 네. 학위를 받아온 공대 교수도 영어를 잘 못해요. 아. 원래 그러더라고. 영어 진짜 어려운가 봐. 네. 영어 진짜 어려운가 봐. 아. 말을 잘 못하는 거 보면. 공부를 하고 와도 그죠? 네, 아, 그 이제 전문적으로 조금 받으시면 참 좋을 텐데, 네, 이게 자연습득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니 너무 다들 공대들은 네. 영어들을 잘 못해요. 말은 하겠지만 그렇게 네. 막 자연스럽게 그렇게 잘 못하는 거죠. 문과 사람들처럼. 아, 뭐 수식이 훨씬 중요하니까요. 용어만 보면 원서가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옛날 원서를 다 공부했는데 대학교 다닐 때 네, 네. 그런다고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텀들이 있잖아요. 텀 네. 전문 용어들이 그러니까 네. 그것만 연결해서 보면 다 보이니까. 아, 뭐 그딱 필요하신 만큼만 딱 하시려고 하는. 그래, 전 더 잘하고 싶다는 거지. 아. 아, 근데 너무 꿈을 늦게 가졌어. 아,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아, 늦지 않습니다. Never. 뭐 이제 또 뭐 나중에 또 공부하시면 되고 그것도 제 자료는 계속 이메일로 뭐 그러니까 뭐 이메일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뭐 일주일에 업무에 방해는 안 되는데 네, 한 번씩 제가 장수호 대표한테 예. 귀찮게 할까봐 걱정이에요. 아, 저를 너무 많이 챙기느라고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세요. 예예. 예. 같이 보내드릴 때 이런 거 쓰실 때도 예. 저는 사실 뭐 이게 예. 저한테 뭐 다 F 맞는다고 뭐 그래 중요하세요. 그렇게 안 중요하니까 왜냐면 이런 건 왜 중요하냐면 학부모들 예. 돈 주는 사람하고 교육받는 사람 다를 때 그럴 때 예.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쵸. 주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저는 안 줘도 돼요. 괜찮아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저는 진짜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저는 뭐 공부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니까 요새 예. 드라마도 보고 하는데 아. 엄청 많이 발전했어요. 예. 뭐가 아, 발전했냐면 예. 드라마 자막을 안 보면 재미가 없어서 못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냥 쉬운 드라마는 자막 없이도 내용이 맥락이 이해가 되니까 다 못 알아듣지만 맥락이 이해가 돼서 계속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난 발전이죠. 왜냐면 못 봐요. 보기 싫어서. 요즘은 한 주 평균 지금 몇 시간 지금 지난주는 저희 애들하고 남편 아파가지고 많이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
2시간 봤을까? 2시간. 그렇게밖에 못 봐요. 지금 다른 주는 지금 앞에 한 3주. 다른 주는 6시간씩 이렇게 보죠. 하루 종일 텔레비 그 저기 밖에 안 나가면 6시간. 보는데 드라마를. 아, 진짜 열심히 생활하세요. 열심히 생활하는 게 재밌어서 보는 거지. 재미없으면 절대 못 보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이제 그냥 아, 맥락이 간다. 왜 맥락이 간다냐면 단어가 한 개씩 알았든 한 개씩 안 한 단어가 나오면 연결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네. 맥락이 이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도 안 들었던 까맣게에서 네. 이제 그냥 한 개씩 어떤 때 단어가 이해가니까 연결해가지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스토리를. 그러니까 그것까지 갔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예. 저 자료를 뭐 계속 뭐 이렇게 메일로 같이 보낼 때 그러니까 뭐 이메일 주소만 넣으면 되니까 뭐 지금 그 하시는데 이제 도움이 되면은 뭐. 계속 MP3 파일이나 뭐 영어 자료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유튜브 하고요. 아, 안 그래도 그거 말씀 보고 계신 드라마들 네. 그 지금 저도 이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 거기, 정말요? 네. 보셔요? 거기 지금 보고 계신 게 이거 세 개잖아요. 제가 다 적어놨는데 지금 요거잖아요. 지금 어디였냐? 예전에는 저기 그 빅뱅 시어리하고 네. 가십 걸 봤었는데요. 그 센터장님 밀성 이제 말씀 듣고 요거 어디냐 요거죠 이제 Modern Family, 실리콘 밸리. 실리콘 밸리는 예, Pretty Little Liars. Pretty Little Liars는 되게 재밌고 예. 박진감 있고. 지금 요 셋 중 주로 보시는 게 뭡니까? 제일 많이 보는 거는 그러니까 다 본 거는 Pretty Little Liars. 아~ 되게 스토리가 흥미진진해서 계속 그 다음 거 보고 싶어가지고 보고 네. Modern Family는 이제 보다가 말다가 해요. 되게 쉽기 때문에 네. 쉽다 하는 건 뭐냐 말이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일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해석이 다 안 되는 말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게 에피소드가 되게 짧으니까 그냥 가족 얘기니까 그냥 맥락으로 빨리 이해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거는 이제 반복해서 볼 수 있어요. 짧으니까 네. 근데 프리리를 라이어스는 그 다음 편이 궁금해서 반복해서 못 봐요. 그거는 아~ 계속 그 다음 거 보니까 다 봐버렸고 뭐 많은 패밀리는 한 지금 한 15개 15번째 에피소드 같은 거 보나 시즌 1에 그냥 그런 정도 반복해서 빅뱅이나 스타트업 뭐 실리콘밸리 이런 거 다 어려워요. 그렇죠. 용어가 그 안에 그래서 못 봐요. 보다가 닫아요. 재미없어서. 아 빅뱅 많이 어려우시고 빅뱅은 아예 안 봤고 예, 예. 실리콘밸리는 보다가 덮었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예. 그런 게 있어요 드라마 제목이 스타트업입니까? 예, 그건 안 적어놨는데 그건 다 봤어요 옛날에 아~ 다 보고 궁금해서 한국말로 한 번 더 보고 제목이 스타트업 그냥 스타트업이라고요? 네 스타트업 그러면 일단 4개가 되는데 4개 중에 최고 많이 보신 건 Pretty Little Liars고 다 봤고 예. 모든 패밀리 보고 있고 아~ 나머지는 뭐 도전을 해야 되겠죠. 이제 한국 영어가 좀 더 잘 들리면. 그럼 제일 쉬운 거는 뭐였습니까? Modern Family. 아, 프리리리를 라이어스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거기는 뭐냐면 약간 스릴러기 때문에 범죄 용어 같은 게 나와요. 그런 걸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인 건 못 알아들어요. 그냥 일상적인 막 하는 거는 흘러가는 거는 얘기를 알아듣는데 예. 범죄 용어 되게 핵심적인 거 못 알아들어서 다시 이제 그거는 한글로 다시 볼 때도 있고 아, 무슨 범죄 용어 어렵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봤죠 그까지. 아, 그러니까 그 자막을 안 하고 보면은 이렇게 평소에 하는 건 이해가는데 되게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 이게 안 들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다 보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려가지고 영어 자막 보고 한글 자막을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보지.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프레디를 라이스 다 봤는데 엄청 재밌어요. 그건 여자들이 좀 재밌을 거예요. 아~ 네, 스릴러거든요. 예. 여자들 나오는 이쁜 여자 나오는 스릴러. 아, 저희 학생들한테도 한번 권해보고 그리고 오앤 미지성 그 이제 시간 나실 때 그 후기 예 네. 후기도 이메일로 막 가볍게만 한 두세 줄 정도라도 한 부탁드립니다. 장문은 아니죠. 네. 나 후기가 없어. 왜냐하면 이거를 네. 듣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보기 때문에. 아, 저 수업 후기. 예. 아, 수업 후기? 예, 요 작품 후기 말고. 예, 수업 후기 막 아, 간단하게 막 한 두 줄. 네, 예. 그렇게 근데 그것도 로그인해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그 요거를 따가지고 그러니까 수강생 임명을 해가지고로 아.
이렇게 다 올려놓고 사인인이 귀찮아서 이거를 안 쓰는 경우가 많잖아. 유튜브나 이런 데도 맨날 좋아요 내면 아니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아, 그럼 제가 긁어가지고 학부모님 반 수강생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놓지 뭐 안 좋았던 건 안 좋았던 대로 예 써주시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거 좀 이제 오늘은 요거를 전에 우리 했던 거 있죠. 스피드 스피킹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거 지금 자 한번 일단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 비즈니스 셀프 인트로덕션 자 요 파일